안녕하세요, 덕배이스입니다. 오늘 소개할 악기는 사이어 V3 2023년도 제품이고요. 새롭게 입고가 돼서 아마 올해 초에 이번 주에 입항이 풀려서 전국에 유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베이스는 블랙 무광 피니쉬, 이번에 새로 나온 뉴 컬러고요. 약간 피니쉬가 무광이라서 그렇지 굉장히 번들번들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 무게도 상당히 그렇고 이 외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, 예, 저는 검정을 좋아해서 그런지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. 넥 뒷면도 이렇게 피니쉬를 그대로 입혔고 매칭 헤드도 갖고요. 사이어 V3 베이스를 매년마다 접하게 되는데 이번 2023년도에 요번에 입항된 이 악기들은 정말로 혁명적이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 전에 사이어 V3 제품들이 물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았지만 좀 단점이라고 말하면 좀 무게가 많이 무겁고 뒤쪽으로 쏠리는 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일단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졌고요. 이거 정도 무게면은 마호가니, 인도네시안 마호가니인데 이 정도 무게면은 3kg대에 나올 것 같은데요. 4kg가 안 넘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잘 만들어낸 것 같고 여성분들이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이 무게가 가볍다는 거 상당히 장점입니다. 또 이 바디 쉐입을 보면은 가슴 안쪽으로 V3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안쪽으로 착용감이 좋았는데 V3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약했었는데 이 갈비뼈 닿는 이 부분에 그 바디 쉐입 자체가 좀 더 안으로 곡선이 들어가서 훨씬 더 연주를 이렇게 앉아서 연주할 때 몸에 잘 내 몸에 잘 맞는 그런 느낌을 연출해 주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가벼워진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졌고요. 두 번째는 바디 쉐입의 어떤 변화, 뭐 마감은 당연히 훌륭하고요. 세 번째로는 뭐 말로는 설명 안 되지만 녹음을 해보면서 느낀 게 액티브와 패시브 모두 차이가 많이 이질감이 줄어들었다는 거죠. 특히 이런 현상들은 하이엔드 베이스에서 많이 추구하는 방식인데 포데라, 켄 스미스, 뭐 라크랜드, 샤도스키 또 그 외에 유명한 해외의 브랜드들은 그 패시브와 액티브의 어떤 그 이질감에 대해서 연주자들과 함께 피드백을 받아서 그런지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V3 이 제품은 거의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잘 그렇게 프리앰프가 제작이 된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악기들을 많이 주문해서 사용해보고 또 거의 수십 년 동안 악기를 많이 이렇게 중고, 새거, 주문 다 해봤는데 사이어 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일단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다는 거,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칭찬하고 또 이게 악기를 받을 때마다 느껴지는 가장 큰 거, 그거는 항상 이게 그 발전한다는 거야. 매번 물건이 올 때마다, 생산이 될 때마다 뭔가 그 단점들, 버그들을 수정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정말 국내 브랜드로서 자부심이 느껴지고 또 연주자들과 이제 상당히 피드백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만족스럽고 찾는 분들도 굉장히 이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정말로 이 세계적인 브랜드, 세계에서 가장 파퓰러한 베이스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런 정신들을 볼 때마다 저도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이 베이스에 대한 어떤 자부심, 또 사이어 베이스가 또 전 세계 연주자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녹음된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또 평가를 해주시고 국내에 이제 아마 이제 금방 소진될 것이라고 봐요. 이 사이어 V3 50만 원대 가격에서 입문용이면서 실전용까지 쓸 수 있는 베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물론 다른 악기들도 다 실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악기는 녹음을 해도 되고 또 입문하면서 연주를 당장 투입을 하더라도 전혀
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잘 제작된 악기라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이 악기 정말로 이 베이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사운드 샘플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